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처음으로 신고가 행진을 갔습니다. 지난번에 7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이야, 이참 멋있는 장이 왔습니다.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 것이 결국 어느 고점을 돌파한 거냐면요. 이 엄청난 장의 고점을 다 돌파한 겁니다. 이 펀드 매물의 그 2005년에 이 펀드가 급상승을 했었죠. 예, 급상승을 하고 다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랩 어카운트로 70주가 나간 이후에 고점을 갖다가 갱 돌파했다. 이 고점을 돌파했다. 그죠? 굉장하죠. 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시장을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예, 그래서 2018년부터 떨어졌었는데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더 떨어졌지만, 이것을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매물대를 다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편하게 전고점까지를 보고 편하게 들고 가시라는 거죠. 그럼 종목을 어떻게 우리는 매수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장에 여러분이 수익을 못 냈다면, 지금까지 이 장에서 수익을 못 냈다면, 전문가님, 어제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일을, 이 일은 누가 벌린 건가요? 누가 벌린 거죠? 이게 바로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자금이 자금이 지난번에 지금 시장이 풀리고 나서 자금이 얼마 있다고 그랬죠? 개인의 자금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109조라고 그랬습니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냐? 역시 동학개미가 시장을 살리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달러 약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죠? 어떻게 됐나요? 금값이요. 지금 국제 금값이 온스당 얼마 가냐면 1960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화 되면서 달러 약세화로 워낙 돈을 많이 풀었죠. 달러 약세화로 지금 예, 금값이 예, 온스당 얼마냐 하면 1966입니다. 굉장합니다. 1966.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30만 원대를 한 돈에, 그죠? 한 돈에 이미 30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역으로 보면 누가 올라가느냐? 역시 원화 강세가 되겠죠. 원화 강세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투자자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외인들의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죠. 이걸 여러분 보면서, 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아직도 여러분은 약세 마인드에 있나요? 굉장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예, 이게 예금이죠? 109조의 예금. 자, 그 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투자자의 그 예탁금이, 또 하나 또 여기에다가 또더 쓸게요. 그때 45조 했었나요? 50조가 넘었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예탁금이 얼마냐면 지금 50조 3,546억입니다. 50조 3,546억. 그죠? 거기다가 CMA 잔고가 또 늘어서요. 예. CMA 잔고가 얼마냐면 늘어서요. 58조. 58조 5,912억. 엄청난 일이 지금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채권 펀드에서 좀 나와서 이것이 다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습니다. 돈이 갈 때가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죠. 자, 지금은 역사적 벌써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펀드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과거에 악성 펀드 매물에 자, 이 점은 악성 펀드 매물 돌파. 그죠? 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졌나요? 요렇게 가져올까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요게 악성 펀드 매물 돌파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것은 시장을 강세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장을 아직도 연상하고 있나요? 네, 경제가 나빠서요? 뭐가 안 돼서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또 이거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펀드 매물대를 돌파했다. 그죠? 펀드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죠? 예, 주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주봉도 역시 20주선이 이걸 뭐라 그랬죠?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자, 20주선이 저는 연봉을 월봉이나 연봉을 보질 않습니다. 자, 20주선이 예, 60주선을 강하게 돌파 나가고 있다. 이것이 대세 상승장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모릅니다. 아무것도. 자, 얘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과거의 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과거의 고점이 지금 어디죠? 이게 그 1998년도에 기술주 코스닥 상승 랠리가 갔을 때 고점이죠. 지금은 어디까지 나갔나요? 지금 여기가 다 도망이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전고점 948을 돌파하고 나면 이제 상당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948인가요 여기가? 예. 이것을 돌파하고 나가면 최소한 여기를 돌파하고 나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봉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에는 지금 어디죠? 얘가 마지막 매물대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마지막 매물대가 지금 900 어딘가요? 예, 대충 922 포인트 정도 되나요? 자, 그럼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이게 어디죠? 913. 914 정도 되네요. 914의 고점을 돌파 나가는 순간 매물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코스닥장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잘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이게 경고점이죠. 자, 이게 매물대가 아직 남아있지만 여기 고점은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강할 것으로 여기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고점을 넘어간다면 매물대가 없으니까 천정이 뚫려버립니다. 천정이 뚫리기 전에 천장이 뚫고 올라가기 전에 한 번은 또 횡보나 박스를 만들겠죠? 만들고 간다. 자, 지금 넘어갈 때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떨어진 이후에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전고점의 매물대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좀 주춤하고 갔지만 이 상승세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파가 나가면 천장이 뚫고 나가면 코스닥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자, 얘도 굉장히 차트상으로 그래서 여기 큰 매물대를 다 돌파 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굉장히 큰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코스닥의 상승 장세. 이미 대세 상승장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약세장에 머물러 있나요? 엄청난 일을 지금 벌리고 있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여러분의 종목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종목들이.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종목들이 나가는 게 진짜 무서워요. 너무 급히 나가니까요. 그게 뭐다? 바로 제시 리버머가 말하는 우산을 쓰고 어떻게요? 비를 맞아도 그죠? 피할 수 없는 장이 오는 겁니다. 그죠? 피할 수 없는 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지금 피하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장에 여러분은 지금 있고요.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면 황금비가 온다. 황금비가 올 때는 뭘 가야 되냐면 그죠? 양동이를 들고 뛰어갈 준비를 해다. 그 비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벌써 출발을 했죠. 많은 전문가들이 안 간다. 뭐, 더블 딥이 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더블 딥커녕 지금 V자 반등으로 나와서 엄청난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세가 강한 겁니다. 2018년부터 폭락장이 온 이후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올라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 정말 엄청난 장이 오는구나.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금 뭐 얼마 남았어요? 지난번에, 그죠? 자, 이 장을 여러분들은, 그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 장을 여러분은 다
전고점까지 돌파하는데 뭐 더블 딥 온다고 다 뭐 현금화하라고요? 현금화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이걸 알아야죠. 그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특히 오늘의 핵심은 종근당 봐요. 우리가 이제 그 드림텍 때문에 이상을 먹었죠. 예, 이상을 연속으로. 그래서 전문가님 왜요? 처음으로 제가 100%로 넘어가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님 못 자르기 위해서 이걸 버팅겼더니 조정을 버팅겼더니 100%가 넘는 수익을 났고요. 그죠? 오늘 조정 받았죠. 그러면 이 이상을 갖고요. 또 누가 하죠? 바이오스마트가 역시 이 이상을 간 이후에 아직도 끝나질 않았죠. 오늘의 대장은 역시 종근당이 같습니다. 종근당이 예, 상한가를 가면서 나파모스타트의 제조사인 제일약품은 못 올라갔는데요. 제일약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약품도 올라갔다 밀렸죠. 그렇지만 종근당은 예, 자회사가 만든 급성 췌장암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의 단국대병원 감염내과 이지영 교수와 장석빈 교수팀이 3명의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부작용 없이 완치를 했다. 그래서 이게 급성 폐렴 증상을 개선하면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가 우수하다. 네. 그러면서 오늘 종근당 상한가, 종근당 일종들이 종근당 바이오도 네,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종근당 바이오를 사야 된다고 해서 매수를 아침에 2%대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강력하게 상한가 나서 유리원들이 난리가 났죠. 자, 이것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엄청나게 하루에 뭐 1,500명이 늘었어요? 예. 네. 하루에 1,500명이 늘었어요? 심각한 정도로 늘었죠. 예. 미국 확진자가 486만 명, 국내는 14,423명, 태원이 13,352명이다. 사망이 301명에. 그러면 확진자가 14,000인데 퇴원자가 13,352명이고 사망자까지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은 지금 메디로 가고 있나요? 일본 거가 자세히 안 나오나요? 자, 어제 뉴스로 보니까 일본이 자그만치 예, 하루에 1,500명이 늘었다. 더군다나 이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는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예, 진단 키트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CGN 자금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수젠텍, 그죠? EDGC, 그 다음에 미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서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하나, 이제 오늘은 시장이 재밌는 것이 투자증액 종합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4일이죠. 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양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매도하는데 외국인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워낙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가서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도로 1800, 이 매도한 것을 모두 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다 쓸어 담았습니다. 지수 역시 강력하게 예, 3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무슨 일을 벌렸나요? 신고가를 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개인 자금이 엄청나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큰 호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지금은
시장을 누가 끌어갔지? 이 역대상 처음입니다. 개인이 시장을 이끄는 것은 아마 역대상으로 지금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잠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유동성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해서 지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들은 역시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들은 얼마나 급히 나가느냐. 제가 효성 IT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좋죠. 네. 제가 틀림없이 스마트 팜 농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유료원들이요. 아유,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200%가 나갔습니다. 여기서 유튜브에서 사갖고 온 사람들도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또 전기차는 오늘 전체적으로 역시 조정을 받았지만, 또 반도체 가격이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가격이 그죠? 7월 달 들어와서 5% 저기 하락했다고 그래서 뭐죠?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살고 내가 될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강하게 반등을 해서 증권 종목이라든지 키 높이를 조정만 해준 겁니다.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한국전력을 사갖고 들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스마트폰 수혜주면서 나가는 종목들을 하나 더 본다면, 그죠? 역시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또 누가 올라가고 있나요? 역시 BH 이런 것들이 지금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 PCB 납품하는 기업이 좀 올라가고 있죠.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죠? 자, 그럼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 종근당 때문에 올라가면서 역시 경동제약도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 멋지게 나가고 있죠. 아, 참.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참 그죠? 여기서 자르지 못한 사람은 추가 매수 들어갔더니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12.3% 올라가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아직도 주도주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 강력하게 당분간 가는 종목들,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함부로 팔지 말고 큰 수익을 누릴 때까지 들고 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죠? 네, 내일 또 어떤 식으로 갈지. 내일은 지금 목요일 날 또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 관계 때문에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할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돈이 벌릴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뉴스를 검색해서 어떤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펀더멘털에 어떤 변화를 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시면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전에 유튜브 또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또 X1의 동시 방송을 여러분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방송에 참여했으면 더 좋은 수익률로 갈 것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